묵시록에 예언되어 있듯이 나는 붉은 용 및 그의 모든 추종자들과의 전투를 진도지휘하는 태양을 입은 여인이다. 지휘관인 어머니의 자녀인 내 작은 사람들아, 너희가 내 계획에 협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투쟁해야 한다. 죄와 타협과 대항하여 기도와 고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숨은 생활, 신뢰, 일과에 대한 겸손한 수행,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음, 가난, 세상과 자신의 자아에 대한 업신여김으로 나와 함께 매일의 이 싸움을 훌륭히 싸워라. 이는 승리의 계획이다. 지금은 악마가 세상을 속여 승리를 거두고 있는 때이지만 결국 승리는 오직 내 아들 예수님의 것일 터이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대전이 끝나면 평화와 선에 정의와 성덕으로 영광스러운 그분의 왕국이 임하리라. 이 왕국이 세상에 세워져 만민의 마음 안에서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